안녕하세요, 다석씨입니다. 여러분들의 PC의 조명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는 NZX의 슈 플러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가격은 지금 다나와 기준으로 95,000원 정도인데요. 사실 이 정도면 케이스 하나를 더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라서 굉장히 비싼 편이죠. 근데 사실 RGB에다가 다양한 기능까지 있는 LED 스트랩은 NZX의 슈 플러스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선 슈 플러스는 슈와 다르게 5.25인치 크기가 아니라 2.5인치 크기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인치 하드드라이브 베이나 2.5인치 SSD 브라켓에 장착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할 될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크기 자체는 2.5인치 SSD와 동일하지만 높이는 거의 SSD 두 개를 쌓은 높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케이스들이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드베이를 제거하고 SSD 브라켓을 케이스 뒷면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뒷면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장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슈 플러스를 장착하려면 하드베이가 있는 케이스에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 케이스 중에 메인보드 아래에 SSD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NZXT의 H440이나 S340 케이스가 있겠죠. 지금 테스트로 조립한 케이스가 H440인데 보시면 하단에 SSD 브라켓 두 개가 있어서 슈 플러스를 전혀 문제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나사 구멍이 슈 플러스는 뒷면에만 있어요. SSD 같은 경우에는 뒷면과 옆면 둘 다 나사 구멍이 있는데 슈 플러스는 뒷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슈 플러스를 구매하신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케이스의 하드베이 혹은 SSD 브라켓이 슈 플러스를 지원하는가에 대해 먼저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케이스 남는 공간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성품으로는 기본적으로 LED 스트랩 4개, 연장선, USB 2.0 커넥터, 파워 커넥터, 그리고 설치용 나사와 케이블 타이가 있는데요. 우선 LED 스트랩의 경우 일단 하얀색에다가 자석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나 스틸 케이스에 잘 붙겠죠? 엄청나게 잘 붙는 편은 아닌데 굳이 양면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장선인데 제가 이걸 만지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자석이 LED 스트랩만 있고 연장선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거 가지고 의아했냐면 한국에는 아직 판매를 한지 모르겠는데 비트피닉스 알케미 2.0이라는 LED 스트랩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연장선에는 자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NZX 슈 플러스는 없더라고요. 물론 이게 엄청나게 큰 단점은 아닌데 이 가격에 이런 디테일이 없는 건 아쉽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NZX의 캠 소프트웨어라고 CAM 캠입니다. 캠이라고 지은 이유는 아마 카메라에 캠을 따서 뭔가 관찰하고 촬영하다 그런 느낌으로 지은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지 위에 카메라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면 이제 스크린이 캡처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디스크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클라우드에 올려보면 네, 클라우드에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URL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URL을 그대로 넣으시면 네, 이렇게 뜹니다. 이게 한국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디스크는 당연히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슈플러스를 설치하시면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나오는데요. 영문 같은 경우에도 한국어로 당연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팅에 들어가신 다음에 일반 거기서 랭귀지 세팅에서 한국어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제 디자인 자체를 유저 취향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우선 배너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 색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배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이 이미지를 불러서 원하는 위치에 조정을 한 다음에 저장 변경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 배너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테마 색상이 보시면 이제 다 약간 어두운 형광색 느낌인데 이것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걸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기본적인 프린셋이 있어요. 근데 저는 퀘이샤 존의 공식 색상 FF99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 변경을 누르시면 전체적인 색상이 주황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NGX의 약간의 센스라고 할까나요? 예, 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카메라 버튼 옆에 잘 보시면 이제 태양 버튼이 있습니다. 이 태양 버튼을 누르면 소프트웨어가 전체적으로 어둡게 변하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밤으로 변하면서 회색 색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디테일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NGX답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에서 이제 CPU, GPU, 램, 드라이브 이게 지금 기본 화면인데 전체적인 하드웨어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좀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기본에서 고급으로 가시면 이제 CPU, GPU, 메인보드, 램, 하드,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좀더 다양하게 볼수 있는데요. 이제 CPU랑 GPU 그리고 램,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분, 시간, 날짜, 주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어를 누르시면 좀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나는 이제 CPU랑 GPU 둘다 동시에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거는 CPU 누르시고요. 아래 거는 GPU 누르시면 동시에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확장을 누르시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에 통계 재설정이 있는데 이게 있는 이유가 이제 벤치마크를 새로 하다 보면 이제 수치값을 한번 초기화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버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빌드인데요. 빌드를 누르시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시스템 사양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자기의 시스템은 까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넣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PC 편집을 누르시면 자신의 PC에 맞는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이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닉네임을 넣으면 네, 이런 식으로 위에 제 닉네임이 보이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PC파크 피커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외국 사이트라서 한국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 탭인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게임을 이 컴퓨터에서 플레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게임들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했는지 그리고 플레이 타임 그리고 평균 FPS 해상도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근데 지포스 익스퍼리언스처럼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게임이 실행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봐서. 근데 뭐 이런 탭이 있다는 거는 뭐 신기하네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제 일반 아래 FPS 오버레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아직 베타예요. 이거를 누르시면 뭐 쉽게 말하면 뭐 MSI의 애프터버너 그거랑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FPS, 평균 FPS, 해상도, 메모리, CPU, GPU, 효과, 시간 이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정보들만 표시가 가능하게 할수 있죠. 오버레이 위치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글꼴 색상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저는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크기도 당연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것과 MSI의 애프터버너 기능까지 모두 짬뽕한 그런 느낌이 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슈플러스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슈플러스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설정 바로 아래에 NGX 드라이버 설치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슈플러스를 설치를 하셔야 이 탭이 생성이 됩니다. 뭐, 크라켄도 있고요. 그리드도 있으니까 참고 바라시고요. 자, 슈플러스를 누르시면 이제 채널 1과 채널 2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 스트랩이 4개인데 왜 채널이 2개밖에 없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컨트롤러에 포트가 2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LED 스트랩 2개를 채널 하나에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널 4개가 있는 건 아마 다음 세대에 그렇게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성 LED를 누르시면 이제 좀더 자세하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하단 설정에 가보시면 이제 NGX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리셋이 있는데요. 이제 고정, 브리딩, 페이딩, 움직인 텍스트 커버, 펄스, 스펙트럼 웨이브, 교대, 촛불. 촛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NGX가 이제 이 프리셋들을 좀더 많이 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 고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LED 값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리셋이 있고요. 프로필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프리셋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브리딩입니다. 다음은 저는 주황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브리딩이고요. 브리딩 같은 경우에는 LED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하면 이제 어두워졌다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페이딩도 브리딩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거는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색상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움직인 텍스트. 이것도 좀 더 자세하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네, 움직인 텍스트 커버. 자, 개인적으로 이 프리셋 중에서 이게 가장 쓸모있고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 정말 화려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얀색과 약간 어두운 회색으로 하시면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음은 펄스입니다. 펄스도 이제 브리딩이랑 비슷한데 밝아지는 게 이제 확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LED 속도도 당연히 변경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스펙트럼 웨이브입니다. 이거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다음은 교대. 네,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색상을 초록색으로 바꾸면 크리스마스 느낌이죠. 네, 촛불입니다. 이게 카메라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실제로 보면 정말 촛불이 나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줍니다. 뭐 근데 뭐 고정이랑 비슷해서 뭐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중에서 제가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 움직인 텍스트 커버. 이게 제일 신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걸로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자, 스마트에는 이제 GPU 온도, CPU 온도, FPS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GPU 온도는 이제 온도를 구역별로 색상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기본 값에서는 20도에서 40도는 파란색, 50도에서 70도는 보라색, 80도에서 100도는 빨강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구역별로 색상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도에 있는 파란색을 나는 하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적용을 해봤는데, LED가 파란색인 거 보니까 GPU 온도가 지금 한 20도 아니면 40도에 있나 보네요. 40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40도쯤에 있나 보네요.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GPU도 그렇고, CPU도 그렇고, 그리고 게임할 때 FPS까지 모든 것이 환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에서는 이제 LED 스냅마다 각 채널당 LED가 10개가 있는데요. 이 10개를 각자 구별 색상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너무 디테일해서 직접 유저가 만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오디오인데요. 오디오에서는 이제 컴퓨터에서 받아들이는 오디오 신호에 맞춰서 LED 색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오디오를 연결 안 해놨기 때문에 변경 내용 조정을 누르시면 아예 꺼지죠. 이거는 음악을 틀때 이걸로 같이 켜주시면 이제 음악에 맞춰서 LED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NGXT의 캠 소프트웨어를 다뤄봤는데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채널이 4개가 아니라 2개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다음 세대에 분명히 업그레이드돼서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이제 시스템을 잘 보시면 하단에 약간의 LED, 하얀색 LED가 나오는 걸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정으로 하면 하단에 하얀색 LED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 그게 바로 휴 플러스입니다. 휴 플러스의 LED 색상은 무조건 하얀색 고정이라서 다른 색상으로 변경이 안 돼요. 이 부분도 약간 아쉽습니다. 컨트롤러의 LED 색상도 하얀색이 아니라 RGB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시스템에 맞춰서 색상을 변경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는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정말 완벽하고요. 지금까지 NGXT의 휴 플러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